경기 3회 말이 됐습니다. 최강 마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고요. 장민성. 오늘 지금 삼진 4개나 잡고 있는 장민성 투수입니다. 어린 학생 선수들이랑 하는 느낌만 보다가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줘야 되는 이런 느낌을 보다가 이제는 진짜 승부하는 느낌이 나요. 그렇지. 네. 그 전에는 뭐 한수 배우겠다,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성장하겠다 그렇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르지. 진짜 이기기 위한 게임입니다. 9번 타자 최수현 선수부터 시작합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그런데 힘없는 타구가 2루수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원아웃. 지금 6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는 투수 장민성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이태근의 타석. 이제 쓸데 됐다. 한 바퀴 돌았다. 빙빙 돌았다. 계속 돌았다. 오늘의 경기의 이 중요 포인트는 한 점입니다. 끝에 걸립니다. 유격수 건져냈습니다. 이시맥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7타자 연속 범타 처리하고 있는 투수 장민성. 타점은 높아. 연하구 컨트롤 슬라이더가 확실한 게 있잖아. 박용택 선수의 안타 이후에 단 한 명도 1루 베이스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에 성공한 정근우 선수. 볼 타구가 나옵니다. 유격수 멈춰서면서 1루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3연. 또 한 번의 3자 범퇴 이닝. 아직까지 몬스터즈의 타자들은 장민성을 공략하지 못합니다. 나이스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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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거. 이제 4회가 됐습니다. 마운드에는 최강 몬스터즈 여전히 유희관 선수입니다. 4회 초 선두 타자 김명서 선수입니다.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유희관 선수의 공을 두 번째 만나게 됩니다. 명서 가자! 명서 가자, 명서! 높게 뛰어보냅니다. 오케이. 맞은 타구 1루수 다가갑니다. 서동욱 타구 처리. 야, 어려운 타자였는데 쉽게 잡았어요. 들었습니다. 와, 지금 이 스윙을 거침없이 돌리고 있어요. 아, 딱 방망이 살벌하게 돌리네. 방망이 스피드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장타도 꽤나 많이 만들어내는 선수라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유희관의 초구. 헛스윙. 이 스윙하는 느낌에서 큰 걸 좀 노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4번 타자이기 때문에 이 스윙 자체가요 거침없이 아주 자신 있게 스윙을 해요. 4번 타자 안준. 노승이 한번 판단합니다. 돌았습니다. 스윙 인정. 돌았어. 이게 낮은 공은 건지르면 땅볼이니까 타자들은요 높게 보고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희관이 굉장히 좀 영리한 게 이런 거예요. 저거를 던지면 이 배트가 나올 거라고 딱 생각하고 유희관 선수가 이거를 읽기 때문에 던지는 거예요.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우익 수정면. 이렇게 투어. 이네. 정말 이 강력한 타구를 날려보냈지만 이게 야수대 정면으로 갈 때 투수는요 풀리는 경기. 우익수 정윤 선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제 투아웃이 됐습니다. 이 페이스 유관 팔에 던지겠다. 80개. 그리고 이제 5번 타자 김현준 선수로 갑니다. 이 김현준 선수의 이 안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안타가 바로 김현준 선수였고요. 유희관 선수는 이제 슬로 커브는 던지면 안 돼요. 사인 교환 끝났습니다. 투수 유희관. 방망이 끝쪽에 걸립니다. 높게 떴어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형밖에 없어. 형밖에 없어. 형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혼자밖에 없어. 혼자. 콜을 왜 콜을. 형밖에 없는데. 유희관 선수도 3자 범퇴로 깔끔한 편안한 이닝을 선물합니다. 아니, 이거 이런 분위기면. 얘기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큰일 나. 3분 걸렸어. 큰일 나. 하지 마. 큰일 나. 하지 마. 한인 3분 말 돼? 이제 4회가 됐습니다. 최강 몬스터즈의 공격으로 가겠고요. 지금 만약에 이번 이닝에 점수를 내지 못하면 경기 내내 이렇게 끌려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점수를 날 수 있을 때 꼭 놔주면서 유희관 선수가 굉장히 좀 마운드에서 편하게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번에 점수 나자. 투수 장민성에게 유일하게 안타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박용택입니다. 그 선수부터 시작되는 몬스터즈의 공격입니다.
초구 때립니다. 아, 높게 떴고요. 중견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처리. 아. 공 하나로 아웃카운트 하나. 이제 4번 타자 정윤 선수입니다. 바꿔야 되는데 아, 나 돌아보겠네. 한 점 싸움이다라고 김선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기대할 만한 타자는 바로 이 정윤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번 깔아줘. 3구 타격합니다. 좌중견. 그러나 이 타구는 더 이상 뻗지 않습니다. 워닝 트랙에서 멈춘 타구. 투아웃이 됩니다. 야, 많아. 야. 그러니까 힘 좀 떨어진다니까. 타석에는 정성훈 선수입니다. 예, 한 번은 져서 두 번은 질성이 정성훈이에요. 네. 타격합니다. 높게 뜬 이 타구. 우중견, 중견수, 우익수, 폴플레이. 비켜주면서 중견수가 처리합니다. 세 개 아웃파트 모두 중견수 김현준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또 한 번의 3자 범퇴 이닝이었습니다.